오늘 대형 화분 분갈이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화분 속에는 저 얘도 자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육이 얘도 자라고 있고요. 사랑초도 있는데 사랑초는 제가 어제 그제구나 가위로 다 잘랐어요. 왜냐하면 사랑초가 너무 많이 자라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화분을 옆으로 하신 다음에 화분을 옆으로, 이거 요령입니다. 요령. 힘으로 하시면 못해요. 이거 힘들어서 이렇게 눕히세요. 눕히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걸 이제, 아 세상에, 뿌리 보세요. 뿌리가 화분을 완전히 불로 쌌어요. 어이구, 안 나올 것 같죠? 그러면 얘로 화분 삽으로 여기를, 왜냐 이 화분을 깨지 않고 깨버리면 되는데, 이거 요즘에 이런 도자기 화분이 또 비싸요. 예전에는 이게 한 뭐 35,000원 막 이랬는데요. 요즘에는 이게 화원에서 또 도자기로, 이거 국산 화분이거든요. 수입산 말고 국산은 또 막 7, 8만원, 9만원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얘 유리옥버스 얘는 한 개당 4,000원씩 주고 샀는데, 아니 화분 밑에 화분이 이렇게 비싸니까 좀 너무하잖아요. 어우 세상에, 너무 많이 찼네요. 제가 사랑초를 살려보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사랑초제를 그래서 저는 이 화분을 살려서 그대로 여기에다가 심어주려고요. 그 수입산 뭐 마늘자리 이런 것들은 깨버려도 되는데, 그렇게 그런 화분은 또 이런 거를 쓰다 보면은 화분이 꿈이 가요. 여기 사랑초 보여드릴까요? 짠, 사랑초 9건. 이쁘죠? 대박이에요. 이 얘네를 안 건드리고 왜냐면 저것도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전 식물은 정말 무한사랑입니다. 무한사랑. 얘도 뿌리가 엄청 깊게 들어가 있네요. 얘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실내에서 키우다가 이렇게 심어둔 건데 이렇게 됐어요. 그냥 저기 같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 우와, 뿌리 엄청 나네요. 밑에 구멍을 뚫고 나왔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래요. 이렇게 하면 쑥 나왔는데요. 대박입니다. 세상에, 나 뿌려. 나와요. 우와. 얼마나 감겼는지 이거 보이시나요? 깨끗하죠? 새화분처럼. 너무 예쁘다. 생명력이 대단하네요. 얘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자, 우와.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완전 나무가 됐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얘는요 이렇게 좀 잘라도 돼요. 이건 안 자르면 안 돼요. 이것에서는 생명력이 들어가지고 꽉 차니까 꽃이 사계절 피는 거예요. 뿌리가 이렇게 꽉 안 차잖아요. 그러면 꽃 그 숫자도 많지 않고 뿌리 안 들어가네요. 아예 뿌리가 너무 단단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그래 물이 그 뜨니까 물을 3일에 한 번씩 달라고 하죠. 얘만 다른 애들보다 물을 두 번 먹는 거예요. 이게 다 밑에 이거 보세요. 다 난색이잖아요. 우와 뿌리가 이렇게 됐어요. 이 난색은 도로 쓸 겁니다. 요즘 난습 가격이 올라가지고 어제 저번날 식물원 갔을 때 난습이 안 나온대요. 그 왜 안 나올까요? 그랬더니 가격 올린다고 안 나오겠죠. 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구 참. 손으로 해결 안 됩니다. 가위로 뿌리를 잘라야 해결이 돼요. 그래서 생육을 완전히 뿌리 한 개도 없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됐구나. 넘었네요. 뿌리가 넘이에요. 근데 어린 나무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린 나무들은 이렇게 하시면 스트레스를 받고 뿌리를 이렇게 절단 내버리면은요 안 되는데 이건 나무가 워낙에 크고 생명력이 좋아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베란다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햇빛이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한 이 시간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아무튼 벌써 지금 해가 올라왔거든요. 지금부터 거의 자, 오 조그만해졌죠. 세상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서 제가 이 난성만 좀 빼내서 여기 쓸랍니다. 왜냐면 여기는 가는 마사토를 쓰게 되면
저물배수구멍이너무커서이게다저빠져버릴수도있고요그다음에그렇게되면이제다젖어가지고뿌리에가엉켰을때구멍을막아요그러면은배수가안되겠죠그래서이렇게큰화분들은또난석을써야됩니다난석이자크죠크야크요난석제일큰거제가난석을주문을인터넷으로했으면이거를안해도되는데따로세척을하고했었어야되는데요난석주문을잊어버리고안했어요그래가지고이거를지금좀쓸랍니다잘용하셔도돼요저는이거화분키운지오래돼가지고이렇게해서쓰기없을때는쓰기도하고그랬어요